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22쪽에 있는 석영별곡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석영곡이라는 제목에서 석영은 서쪽에 있는 서울이란 뜻이에요. 서쪽 서울. 이거는 평양을 말합니다. 평양을 말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이 서해고요. 파란색이 오른쪽이 동해잖아요. 그러면 평양은 서해에 있기 때문에 평양이 바로 석영이에요. 평양이 석영입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수도는 우리 파주 바로 위에 있는 개성이에요. 개성이 수도고 평양이 제2 수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남한에서 서울이 수도지만 우리 세종시 있죠. 세종시. 세종특별시가 제2 수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양이 석영인데 이 평양은 고려의 제2 수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별곡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별의 노래라는 얘기도 있고 뭐 특별한 노래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뭐 관동별곡, 석영별곡, 한림별곡 워낙 별곡이 많아서요. 청산별곡. 별곡을 가지고 갈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은 작자를 알수 없다는데요. 이거는 서민이나 평민이 지은 작품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작품의 갈래는 고려 가요인데요. 고려 가요 할때 가요가 노래 가짜에 애국가 할 때, 동요 할 때, 노래 요짜요. 근데 고려 가요는 엄격하게 말하면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상류층이 불렀던 바로 경기체가라는 갈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갈래로 주로 하층민이 불렀던 고려 소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갈래는 고려 가요이면서 고려 소교인 겁니다. 이때 속은 조속하다, 비속하다. 우리 비속어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머리를 맞박, 뭐 대가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것은 이 고려 소교가 어떻게 전승됐는지, 두 번째는 형식적 특징이 어떤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이것을 노래로 불렀어요. 노래로 불렀으니까 입으로 전한 구전된 거죠. 구전. 그래서 구전돼서 입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 다음 무엇입니까? 무슨 시대? 그렇죠. 조선시대가 됐죠. 조선시대는 유교적 정치를 해서 성리학을 융성한 시대예요. 근데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이 노래가 너무 저급하고 너무 난잡하고 너무 비속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여인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노래의 가사를 마치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딱 1대1로 대응시키니까 유교적 정서에, 유교적 가치관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책들은 전부 다 노래였기 때문에 악보집에 기록 문학으로 남게 돼요. 그 대표적인 바로 책세 권이 악장가사, 악학괴범, 향악보라는 세 가지 책이에요. 쌤이 악자를 안 썼죠.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라고 하는 세 권의 악보집에 이것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싣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선생님 설명한다는 거는 고려 소교의 형식상 특징을 알아야 돼요. 고려의 소교의 형식적 특징. 고려 소교의 형식적 특징.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 후. 이렇게. 3분 후. 3분 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은요, 3음보예요. 3음보. 3음보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위, 도롱숑, 도롱숑, 다림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이거를 한번 칠해볼게요. 칠해보면은, 이건 다 후렴구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1년에 있는 위, 도롱숑, 도롱숑, 다림길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즐가라고 하는 말도 후렴구기 때문에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아즐가, 별뜻 없이 아즐가, 아즐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 보면, 마지막 연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나난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됩니다. 나난 하는 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나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즐가도 필요 없고요. 위 도롱숑 도롱숑 다리니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후렴구라서. 요거를 제외하니까 쌤 읽어보면 서경이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아 닷군데 닷군데 소성경 고해 마르는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말도 빼버리면 여러분 아즐가 앞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은 쌤이 따로 설명을 나중에 딱한 번만 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노란색 칠하지 않은 부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3음보 설명하려는 거예요. 서경이, 서겨울이, 마르는. 3스텝이죠. 닦건대, 소정금, 호에 마르는. 여예물은, 질산배, 파리시공. 괘씸한데, 우르곰, 존니노이다. 그렇기 때문에, 3음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분은 여러분 나눌 분자인데요. 나누다, 나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누다. 그죠? 우리 분수 그리고 분절 할때좀더 나누죠. 그래서 나눠졌다. 1년, 2년, 3년으로 나누었다. 분연체라고도 하고요. 1장, 2장, 3장 나눠서 분장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1절, 2절, 3절 해서 분절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연장체라고도 합니다. 연과 장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연장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석가라는 노래는 총 6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 시는 요까지가 1연이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 교과서 22페이지 끝까지가 2연이고요. 그리고 23쪽에 있는 이 6줄이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분연체, 분절체, 연장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바로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근데 후렴구는 뒤에부터서의 후렴구인데 후렴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 두어렁숑 하는 부분 있죠. 위 두어렁숑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즐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난 하는 건데, 요건 낚시로 많이 내요. 나는이 아니고, 나는, I am이 아니라는 거죠. 난나나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후렴구는 흥을 돋군다고 해서 조흥구라고도 하고요. 별로 의미 없는 뜻이 없는 단어를 나열하게 돼 여음 또는 여음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렴구, 조흥구, 여음구, 여음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위 도롱숑, 도롱숑, 다림길이는 이 글이, 이 작품이 노래기 때문에 이거는 악기 소리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위 하는 거는 여러분 아합니다. 아니까 감탄사야죠. 그다음 위에 도롱숑, 도롱숑, 다림길이는 우리 장구 같은 걸 치다가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북소리의 의성어다. 북소리 의성어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이다. 특별한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질가하고 난연도 이런 마찬가지로 여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반복되는 거 빼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한번 쌤 설명해 드릴게요. 서경은 쌤이 평양이라고 했는데요. 쌤이 고려의 제2수도라고 했습니다. 평양이 수도이지만, 수도이지만, 이릅니다. 닦고인데, 그러면 평양은 나중에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1수도는 개성이고, 제2수도를 나중에 새로 닦은 데 이른바 새로 닦은 데 곳이 그죠? 데가 바로 작은 서울. 큰 서울은 개성, 작은 서울은 평양입니다. 고의 마른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타라고 보는 거예요. 오기, 잘못된 기록입니다. 잘못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괴요마른이 맞는데 고의마른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못 표기하지 않았을까? 잘못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노래를 기록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보라색으로 칠했냐면, 여러분, 괴다라는 중세 국어가 있어요. 괴다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괴다가 러브예요, 러브. 사랑하다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평양을 사랑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혐으론. 여혐에다도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 단어인데요. 우리 중세 국어에서 여의다, 여해다, 또 뭔데? 여희다. 이게 단어들이 전부 다 이별하다입니다. 이별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여혐으론은 이별하기보다는, 보라색 굉장히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질산배 바르시고, 쌤, 질산배는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좀 칠해둘게요. 그 다음에 위에, 석영도 빨간색으로 좀 칠해줄게요. 그럼 빨간색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주거지, 평양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거지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배는 길산배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고 생계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수단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다음에 괴실한데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이 곰이라는 단어는 그냥 강세 전미사예요. 강조의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좋다, 좋차, 니다가 고거든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 그 빨간색으로 칠했던 첫 번째 주거지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생계수단마저 포기하고서 님을 따르겠다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따지면 이 여인은 굉장히 태도가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매우 저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태도가 우리 가시리와는 좀 다른 고려소교 가시리는 되게 수동적인 작품이고 참거든요. 인고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태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연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 2연은 여기가 2연인데요. 2연은 마치 표절처럼, 2연은 우리 그 정석가라는 고려 소교가 있거든요. 수학 노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석가의 유견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민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쌤 반을 좀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쓸데없는, 해석상 필요 없는 앞부분, 요거는 노란색으로 체크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대충 다 정리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정리됐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슬이, 구슬입니다. 바위에, 그러면 구슬이 바위에 디다, 떨어지다, 떨어진들. 그다음에 기니딴, 끈입니다. 끈이야. 나나는 칠해버리면 되겠죠? 이거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끊어지지 않아, 이런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리법이 되는 겁니다. 서리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쌤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사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우리 구슬을 쌤이 조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구슬이 이렇게 있는데, 구슬을 이렇게 추락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구슬은 이렇게 박살이 나겠죠. 다 부셔지겠죠. 깨지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쌤이 파란색으로 안에 있던 끈은 안 끊어지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끈은 참 변하지 않죠. 구슬은 박살났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즈문해를 넣으면 천연을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색으로 우리 즈문해 하는 게, 즈문이 천이다, 숫자 천이다, 알아두시고요. 외오곰은, 아까 나왔던 곰은 강세전미사기 때문에 외롭게, 외로이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여다도 여러분 알아두시길, 가다 또는 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외로이 살아간들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신이딴 하는 건, 신은 선생님 빨간색 형광펜을 빵 칠하겠습니다. 신하고 여러분 빨간색으로 끈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끈이 신이 되는 거죠. 신은 여러분 믿을 신자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야, 사랑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하고 동일하게 서리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쌤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이 구슬은 즈문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신달은 여신달로 연결되고요. 그칠이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끈은 신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1대1로 두 줄 아래씩 그대로 대응이 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에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화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천년이 지나더라도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당신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굳건한 사랑은 내가 절대 변치 않을 거라고 굳건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사물 얘기고 밑에는 사랑 얘기예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싱크로율이 굉장히 위아래가 유사하죠. 그죠?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유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부분은 선생님이 치라는 거는 생략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대동강인데 대동강이 평양에 있거든요. 평양에 있는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배 있죠 배 내어 놓았느냐 뱃사공화 쌤이 그림을 통해서 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동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동강이 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배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거예요. 그리고 화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님입니다. 예, 님입니다. 여기 님입니다. 님은 이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 이제 뱃사공인 거죠. 뱃사공. 그러면 뱃사공이 배를 이제 노를 이렇게 저어 가서 이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떠나게 되면 이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님은 떠나니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뱃사공은 제3자입니다. 그죠? 님과 나 사이에 제3자한테. 그 괜히 제3자한테 이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택시기사 너 때문에 우리 님이 택시 타고 떠나가서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는 거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이 있다가 없으니까 좀 섭섭하네요. 그래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넣었니 뱃사공아. 이렇게 지금 괜히 쓸데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더 나아가 이제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제 3, 4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시는 너의 각시입니다. 그러면 너는 뱃사공을 말합니다. 뱃사공의 각시가 바람이 났다는지, 예? 그거를 모르고 가는 배에 우리 님을 얹었느냐, 태웠느냐, 뱃사공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으로 따지면 어휘상 니은다, 는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의문형 종결음이에요. 그래서 배를 놓았느냐, 이렇게 배어 놓았느냐. 놓았다가 아니고 놓았느냐, 태웠느냐, 뱃사공화 하고 이제 유언비어를 유포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다 못해 지금 니네 각시 바람났다. 너 각시 바람났다.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람났다. 빨리 가봐 집에. 이렇게 해서 뱃사공이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님은 혼자 남겠죠. 그럼 이별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대동강 아질가 요거 뺄게요. 위 도롱성 빼고 배 타들면 나난 빼고 위 도롱성 빼면 나머지 부분 대동강 건너편 꽃이 있습니다. 꽃이 꽃이거든요. 꽃이 있는데 이 꽃도 굉장히 중요해서 빨간색 형광펜을 칠해 보겠습니다.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꺾는다는 것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야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즐기는 노래의 가사들 남녀 상렬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금 이 얘기예요. 19금. 근데 이 남자가 님이 떠나면 저 건너편에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꽃이 있다는 거지. 꽃을 꺾을 거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여인과 사귈 거라는 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의 의미는 다른 여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여인, 연적이죠. 그래서 이요 다른 여인 부분은 여러분 그 고대 가요 중에요. 고대 가요 중에 있는 작품 중에 정읍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읍사라는 작품에 진데랄 드데오시라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사귈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남자가 님이 대동강을 건너서 바람 피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말리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3년 부분은 뱃사공 협박, 유언비어 살포. 그러면 불안한 원인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장가사, 선생님이 말했던 악장가사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낱말뜻 중에 중요한 것들 여러분 좀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1번 문제는 뭐 거주지와 생계수단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동강은 결국 이별의 장소가 되겠죠. 1년, 2년, 3년, 이거를 이렇게 파트 1, 2, 3를 전체적으로 1, 2, 3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종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고려소교는 선생님이 민중들이 불렀다고 했고 고려소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 궁중악으로 사용될 때 이것이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 있고 반복 굉장히 많죠. 음보, 삼음보고 그리고 요것들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내신 때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작품 해설이 굉장히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의 문법, 고수의 국어 조택구할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